다훈아 씨의 본명 일단 최홍기 씨입니다. 그리고 1947년 올해 나이 74, 그러니까 74세인데요. 1966년 서라발레고 2학년 무렵에 설리띠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 간드러진 꺾기 들리시죠? 이 꺾기 창법이 매력적이었던 나훈아 씨는 1968년에 발표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주 크게 히트를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 나훈아 씨는 노래 실력은 물론이고 보시다시피 성붉은 외모 그리고 세련된 압도적인 카리스마 있는 이 퍼포먼스로 1970년대 지금의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면서 가요 한 시대를 풍미한 원조 오빠 부대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올해 나이가 74세인데 저도 그 공연 봤습니다만은 네. 왜 이렇게 오오 하고 이렇게 쫙 빼는 거 있잖아요. 너무 대단해요. 나 언제 끝나나 했어요. 근데 그게 쫙 이어지더라. 대단해요. 네. 히트곡도 상당히 많죠. 네, 그 지금까지 약 200여 장의 앨범. 그러니까 네. 뭐 지금처럼 싱글로 발매되는 게 아니라 예전 레코드판이었으니까 12곡의 건전가요까지 포함해 한 13곡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약 발표한 노래가 한 3,000곡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800여 곡이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네요. 이제 이 장르를 굉장히 많이 넘나들었어요. 민요면 민요, 그 다음에 팝송이면 팝송. 이 팝송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기 높았던 탐존스의 네. 느낌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타고난 철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불렸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한국의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이제 군림을 했었죠. 예. 지금 저 말씀하실 때 중간중간에 공연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 말 타고 등장하고요. 말 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막 놀랐어요. 자작곡이 800여 곡이나 된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작곡이 800곡 된다는 건 보통 가수와 달리 또 거기에 작사, 작곡에 관한 저작권료도 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작권료가 딱 얼마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대략 좀 여러,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아졌습니다. 그게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벌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작사, 뭐 작곡한 곡수도 있지만 대략 노래방에서 얼만큼 불려지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거기다 요즘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도 나훈아 씨 노래를 들어요. 또 음원 저작권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 연간 한 10억 원은 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비대면 콘서트 한 뒤에는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